정부가 연체율이 10%를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에서는 대상 금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주본부는 도내 42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10%를 넘는 곳은 없으며 고객 예금은 모두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주에서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